네, 지금 보신 것처럼 국회는 이제 탄핵으로 넘어가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가결 여부는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입니다. 야당 의원을 빼고 최소 29명이 필요한데 지금 40명 이상이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은 시간 문제라는 게 야권의 시각인데 유경 기자 보도 한번 보시죠.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를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비상시국회의 중심으로 돌린 탄핵 찬성 연판장에 서명한 새누리당 의원이 40명을 넘어섰고 초선 의원 20명도 동참 뜻을 밝혔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9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60명은 몰라도 50명은 확보할 수 있다고 비상시국회의 측은 자신했습니다. 저희 당 안에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친박의 회유 압박을 우려해 명단은 철저히 비밀입니다. 비상시국회의 측은 검찰이 공소장에 뇌물죄를 추가하면 찬성 인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친박 지도부는 일제히 탄핵 추진을 비판합니다.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 예수를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 전 대표의 자업 자득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은 먹던 우물에 오물을 던지지 않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